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여름 이후에 이제 거의 반년 만에 주역으로 한번 다시 마음을 다잡고 GT부터 운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간별 운세도 계속하고 있는데 띠별 운세도 같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좀 많으셔서 사주로도 물론 풀지만 주역으로도 따로 올릴게요. 주역을 올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점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메시지 주시는 많은 분들과 좀 대화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GT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2020년 때좀 무리해서 만들었던 그 띠별 운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띠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냥 쥐띠, 소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동물로 묶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쥐띠를 제가 먼저 뽑아놨고요. 여기 향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구덩이감이라는 뜻이고 이 물을 뜻해요. 그리고 빨간색 주사위는 제가 아래 궤로 두는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벼락진. 그래서 이 천둥번개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변화개는 초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에다가 뜻풀이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뜻풀이는 그냥 즐겨주세요. 무슨 말인지는 처음에 잘 모르셔도 제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칠판으로 화면을 좀 옮겨봤는데요. 네, 이 글자는 쥐띠입니다. 쥐띠 분들께서 2021년 신축년에 어떤 해를 보내게 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방금 전에 쳤던 그 주사위 주역을 가지고 한번 펴봤는데요. 지금 여기 적은 것은 초라고 하는 글자예요. 초라고 하는 글자고 수레둔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수레둔의 수는 바로 물소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뢰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를 뜻하는 글자예요. 밑에 이 글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레둔이라고 이괴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둔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크게 제가 적었죠? 수레둔인데, 이 둔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막힌다라는 의미겠어요. 막힌다. 고민을 한다던가, 진지에 그 진을 친다던가,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상반기라면은, 지금 초요라고 해서 처음 궤가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음양이 뒤집어져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물은 물 그대로 가고, 천둥번개 부분 같은 경우는 밑에 것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 세 개가 위에 이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가고 아래 것만 이렇게 음양이 뒤집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반기 운으로 저는 봤고요. 상반기, 하반기죠. 그리고 하반기는 물은 그대로 와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 땅지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괴의 뜻은 수지비라고 읽어요. 수, 비, 수지, 지, 지, 비. 이 비는 말만 많이 보셨을 텐데, 비교를 한다.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뜻이 되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으세요. 신축년은 2021년도, 지금 거의 1년을 미리 보는 운인데요. 일단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 좋은 거를 먼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역에서는 네 개의 좋지 않은 괴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풀리지 않는 부분. 그게 뭐냐면 네 가지가 바로 택수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택수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수레돈 요 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미수라고 해서 이렇게 위아래가 모두 물, 요거 다 물이에요. 이렇게 가미수라고 하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산건.
요렇게 요거 세 개랑 이 괴랑 해서 네 가지의 난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난괴 중에서 지금 하나가 나왔으니까 상반기는 상당히 GT분들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위에는 물이 흘러가고 아래에는 천둥번개 같이 꽈가가강하고 내가 놀랄 일이 있는 큰 에너지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시는 일마다 물론 GT분들 다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하는 일마다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 살펴봐지고요. 제가 이게 물이 흘러다닌다 그랬잖아요. 이 물은 물 속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바로 앞에 잘안 보이죠. 물론 맑은 물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물은 어려운 물이에요. 내 눈앞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장소라는 거죠. 그만큼 뿌옇고 안개 같고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쳐오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천둥번개 같은 경우는 내가 놀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십이구설이라는 뜻도 들어와요. 십이구설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안 좋은 소문들, 또 사람들이 나에게 말 그대로 시비를 거는 것들. 직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현재 뭐 어떤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취직이 잘안 돼서 집에서 좀 이제 힘들게 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상반기, 특히 2021년도 신축년 때는 좀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늠이 되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십이구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운세를 보는 목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나선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퇴직금을 활용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무리한 자금을 동원을 해서 리드를 하신다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려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과감하게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런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아끼면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것이 신축년의 상반기 운이 되겠습니다. 네,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삼아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상반기는 좀 어두웠지만 하반기는 어떨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이 수집이라고 하는 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흘러다니고 무엇 위에서 물이 흘러다니면 땅 위에서 물이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수집이의 비는 비교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이렇게 괴의 이름 뜻을 살펴보게 되면 땅 위에 물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이 됩니다.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또 나오고요. 땅 위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끼리 내가 힘을 보태고 또 이런 주변 사람들은 나와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시다거나 또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 사업을 확장을 하신다거나 또 명예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배포가 있는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 명예라고 하면 시험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법적인 송사가 걸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반기보다는 상반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수집이라는 괴의 뜻처럼 하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T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의 괴를 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괴는 저희가 이제 물론 주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육교를 배우신 분들도 이건 이제 감궁이라고 해서 이게 물괴에 속한 부분이고요. 앞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었고 하반기 운으로 뽑았던 이 수지비 같은 경우는 곤궁이라고 해서 땅에 속하는 괴상이에요. 물은 막히고 어렵지만 땅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땅은 어머니를 뜻하는 대지를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살피고 받아들이고 이런 앞에 괴 속괴보다는 뒤에 괴상들이 훨씬 더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만 좀 고비를 넘기시면은 하반기에는 맡겼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사르르르
눅눅듯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어차피 신축년까지는 저희 나라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다음 해에 이민년, 호랑이 해부터는 저희 나라 구분이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래서 이민년, 운이 신축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의미도 있고, 주역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앞에까지는 축년 속에서 이렇게 동토처럼 얼어 있지만, 예, 이제 하반기 되면은 축토가 씨앗을 뱉기 위해서 얼음이 거의 이제 녹기 직전이라 마지막 힘을 낼 거예요. 그래서 수집이라는 뜻 자체도 명리적으로 해석할 때에도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드디어 풀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쥐띠분들의 오늘 크게 쥐띠라고 하는 이 흐름 안에서 살펴보았고요. 당연히 예, 쥐띠분들마다 다 운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큰 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구나 이렇게 재미삼아서 맹신하지 마시고 주역에서 저희가 하늘에서 받은 뜻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음미해 보시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신축년 미리 좀 당겨서 이렇게 1년 앞서서 오늘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신축년 다음 해인 이민년 쥐띠분들 운세를 또 살펴볼 것이고요. 또 연달아서 또 개묘년 운도 이제 3년치 운세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달아서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축년 상반기 전에 이 운세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도깨비불이 여러분들의 운 해석과 함께 희망을 넣어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